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동무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평안한 하루 보내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1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는 특별히 침례 요한에 관련된 말씀이 등장합니다. 잘 알다시피 침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에서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기 위해 나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침례 요한은 그의 신발끈도 감당하기 힘들다고,
자신을 예수님과 비교해서 낮추며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라보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사뭇 분위기가 다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침례 요한이 상당히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감옥에 갇혔는데 그가 헤롯 대왕이 자신의 동생의 아내를 취하자 그 부분을 비판했을 때 그는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었고 감옥에 갇힌 이후에 그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아마도 짐작컨대 두려운 마음이 오고 불안한 마음이 왔을 것입니다. 그때 그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까지도 흔들리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던 침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무슨 질문이냐? 오늘 마태복음 11장 3절 말씀에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전에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했던 침례 요한이 여러 사건을 통하여서 여러 사건을 경험하고 흔들리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인정하였던 침례 요한이 이제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정체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불안해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는 사실 이렇게 믿음이 흔들릴 때가 여러 번 경험이 됩니다. 사실 지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는 이 믿음이 흔들리는 여러 부분의 모습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 환경 때문에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 환경을 이제는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제 예배가 아닌 조금은 자유롭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자리 잡게 되었고 더 나아가 자신이 지금까지 믿음의 주로 고백하였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흔들리기까지 하는 그 믿음이 흔들리기까지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흔들리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에 있어서 약한 부족한 부분들이 발견될 수 있음을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침례 요한은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 의심이 되고 흔들렸던 그 부분을 예수님께 나아가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 역시 흔들릴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무너져 내려갈 수 있는데 이 믿음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이 믿음을 다시 한번 굳세게 붙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다시금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침례 요한은 그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 매달렸습니다. 우리도 이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매달릴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예수님께 흔들리는 믿음으로 나아갔지만 어떠한 결과를 받았느냐? 예수님은 여자가 난 사람 중에 그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그리고 그는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선지자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흔들리는 믿음의 상황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흔들린 가운데서 무너지고 낙망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예수님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을 재확인하면서 다시금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가 계기를, 기회를, 시간을 만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흔들렸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침례 요한 말고 다른 이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께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해답을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찾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과는 달리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가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이 가볍게 되기 위해서는, 내려놓기 위해서는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다시 한번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만들어가기 위하여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매달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바라보아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렸을 지언정 하나님 더욱더 단단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온전히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뜨거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고백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 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인도하시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거들
여기